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소극교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소개해드릴 논문은 Deep Image Retrieval, End-to-End Learning of Deep Visual Representations for Image Retrieval이라는 내용이고요. 이미지를 이제 리트리벌은 사실 뭐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그러한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16년에 발표가 된 논문으로서 딥러닝 모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트리플 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리트리벌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리트리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흔히들 뭐 서비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네이버 렌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 리트리벌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쿼리라고 하고요. 이 쿼리 이미지를 주었을 때 모델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던지 간에 그 이미지, 쿼리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반환을 해주는 그러한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은 사실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쿼리 이미지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때각 이미지들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디스크립터라고 하고요. 이 디스크립터들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사도를 계산을 한 후에 유사도 순으로 나열을 하고 랭크가 높은 것부터 불러오게 되는 게 바로 이미지 리트리버의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법론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서베이 논문에서 나눠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더쉘프라고 해서 그 백본으로 쓰는 CNN 같은 거는 이제 그대로 프리징을 하고요. 그 피처를 어떻게 잘 다듬어서 좋은 디스크립터를 뽑아내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왼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백본으로 쓰는 CNN 모델 자체를 이미지 리트리벌 태스크에 맞게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그런 뭐 파인튜닝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뭐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이제 맥 알맥이라는 왼쪽에 오프더쉘프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그 알맥 방식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기 위해 제안이 된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메인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6년에 ICA를 발표된 Particle Object Retrieval with Integral Max Pooling of CNN Activations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 이제 알맥 방식을 제안한 논문인데요. 맥이 뭐고 알맥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 방식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Maximum Activations of Convolutions라고 해서 Max Poolin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 이미지를 넣고 프리트레이닝이 된그 모델의 CNN 모델을 태웠을 때 얻게 되는 피처맵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요 얻은 피처맵에서 그요 이제 하나가 있겠죠. K 차원의 이제 H 곱하기 W의 피처맵 세트가 나왔을 때이 피처맵 중에 하나의 이 피처를 XK라고 하게 되면 이 XK 전체를 하나의 Valid Special Locations라고 보고 이 전체 중에 맥스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렇게 XK의 피처맵이 있다고 했을 때각그 피처맵의 가장 큰 값들을 가지고 오면 요 아래처럼 맥 디스크립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글로벌 맥스 풀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에 대입을 해서 보면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이 된그 CNN 모델을 태워서 얻게 되는 맥 디스크립터가 있고 또맥 디스크립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랭크를 매기면 최종적인 리트리버 결과가 생성이 되겠죠. 맥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리트리버를 했을 때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느 부분 때문에 두 이미지가 유사한 이미지로 이제 반환이 되었는지를 시각화한 내용이고요. 박스 색깔은 동일한 그이 부분이 서로 동일하게 가장 이제 뭐 발화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동일하게 판단이 된 지점이다라고 표시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잘 되기는 하지만 이 방식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전체 필드에 대해서 맥스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로컬한 특성들은 좀 손실이 될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전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또한 그 디스크립터에 반영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온 알맥입니다. 알맥은 앞서 말씀드린 맵 방식이 전체 피처맵을 Valid Special Location이라고 봤다면, 알맥은 단순하게 이 중에 이제 지역들을 Valid Special Location으로 보게 됩니다. 노멀에서 나온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마다 다른, 이 스케일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슬라이딩으로 해서 요 겹치는 부분이 최대 이제 0.4가 최대한 0.4에 가깝도록 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는 이제 하나의 그 피처맵 하나당 하나의 이제 벡터가 나왔다고 하면, 이 알맥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스케일마다 여러 개 벡터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것들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L2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다음에 화이트닝을 수행을 하고요. 화이트닝이 된 벡터들을 더한 다음에 다시 한번 L2 노멀라이제이션에 태워서 최종적인 디스크립터, 알맥 디스크립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선 파이프라인에 이제 동일하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립터가 이맥 디스크립터가 아닌 알맥 디스크립터를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지역적인 정보들을 훨씬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벡터를 생성을 하기 함에도 불구하고 알맥 방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딥 이미지 리트리버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이 논문을 서술을 하는데 이제 앞서서 저자들이 말하는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CNN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VGG19 같은 이제 CNN 같은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프리트레이닝이 된그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맞춰서 학습이 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베딩을 생성을 하겠죠. 이미지를 넣었을 때그 이미지에 대한 그 스페이스 상에서 임베딩을 생성을 할때이 분류 목적으로 임베딩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간 시멘틱한 정보는 잘 잡아내도록 학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 요런 이제 보시면 클래스 간에는 서로 구분을 잘 하도록 학습을 할수 있지만 이 클래스 내부적으로는 사실 임베딩이 거리가 멀도록 임베딩을 시킨다던가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지겠죠. 근데 이게 한계점인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이미지 리트리벌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턴스 레벨의 리트리벌이 주로 되고요. 이게 클래스 레벨 리트리벌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랑 거의 유사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강아지 중에서도 푸들은 푸들끼리, 리트리버는 리트리버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 게 리트리버 태스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스 내부의 인스턴스 간에도 거리를 잘 보존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임베딩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자 극복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리지드 그리드 방식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학습을 통해서 리지드 그리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여러 번 해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가운데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경 같은 정보들도 많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중에는 사실 뭐 거의 쓸데없는 정보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리트리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 위주로 디스크립터를 생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게두 번째 논문에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에 있어서 극복 방안을 이렇게 두 개로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CNN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학습된 CNN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트리플렛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리트리버의 특화된 모델을 구축 그리고 학습을 하는 게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스터 RCNN은 RPN을 차용을 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알맥을 수행을 하자라는 게 됩니다.
첫 번째로 트리플렛 네트워크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쿼리가 있고, 이 쿼리에 퍼지티브한 샘플이 있고 네거티브 샘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베딩 공간상에, 이제 스페이스 상에 인베딩을 시킬 때 쿼리와 동일한 퍼지티브 샘플은 유사하게, 그러니까 가깝게 매칭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매핑을 시키고, 반대로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는 쿼리와 멀어지도록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논문 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리트리버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러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트리플렛 로스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쿼리와 퍼지티브 샘플 간의 거리는 이제 줄이도록, 그리고 뒤에 쿼리와 네거티브 샘플 간의 거리는 마이너스를 넣어서 커지도록 하게 됩니다. 트리플렛 로스를 그냥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학습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인베딩을 시킬 때 강아지와 사람,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조금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인베딩을 이제 얘네 둘이 이제 네거티브라고 판단을 해도 좀 인베딩 시키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게 되겠죠. 발도 네 개고, 이렇게 귀도 이렇게 뭐 비슷하게 달려 있고. 근데 반면에 사람과 강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애초에 이제 그 CNN 모델을 태웠을 때 나오는 피처 자체가 사실 거리가 멀겠죠. 인베딩이 애초에 거리가 멀게 인베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이지 네거티브라고 하게 됩니다. 이지 네거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학습의 비효율성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 트리플렛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이 하드 트리플렛 같은 경우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한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시로 따지면 강아지와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와 고양이, 이렇게 매칭을 한 샘플들을 학습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토치 같은 경우 이제 배치하드 트리플렛 셀렉터라는 게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펑션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연구실에 이제 김동완 박사과정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도 볼수 있듯이 세미하드 네거티브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리플렛 마이닝을 위해서 만장의 이미지를 먼저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된 다음에 트리플렛 로스를 계산을 해서 큰 로스를 지니는 샘플만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작다는 거는 이제 애초에 거리가 멀다는 거기 때문에 이지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뭐 16번의 업데이트마다 새로운 하드 트리플렛을 샘플링한다고 합니다. 학습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미지를 프리트레인 CNN에 태워서 피처맵을 얻게 되고요. 이때 기존 RMAC 논문과 같은 방식으로 피처맵에서 생성된 벡터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좀그 신기한 흥미로운 부분이, 이 PCA 화이트닝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본 논문은 PCA 화이트닝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플러스 쉬프트, 뭐 바이어스겠죠. 그래서 이걸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PCA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니어하게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리니어한 레이어에 태워서 프로젝션을 하는, 리니어 프로젝션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A를 이러한 아래 오른쪽 보시는 코드처럼 댄스 레이어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된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한번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학습이 되는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시킨 레이어를 통해서 PCA 프로젝션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RMAC 디스크립터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고요.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트리플렛 로스를 계산을 하고 새로운 인베딩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백워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리니어 프로젝션 플러스 클래시피케이션의 학습이 되었던 CNN에도 그레디언트를 흘려서 파인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트리벌 태스크의 맞춤형 그러한 CNN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 리트리벌 태스크의 중요한 랭킹을 위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는 거고요. 이 PCA를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베딩 공간을 학습하는 매트릭 러닝의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MAC 방식의 ROI 풀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풋의 크기 또는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및 이벨루에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위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리지드 그리드 방식이 노이즈를 많이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RPN 같은 경우는 패스트 RCNL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L 링크 그 제가 이제 촬영을 한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해당 그 저희 연구실 재생 목록 중에 Papers You Must Read라는 그 재생 목록에 굉장히 초반에 패스트 RCNL 논문을 리뷰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PN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N은 기존의 패스트 RCNL에 앞서서 나왔었던 패스트 RCNL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이제 리전 프로포절 그러니까 그 캔디데이트를 생성을 할 때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뒤쪽에 CNN과 전혀 관련이 없이 약간은 뭐 핸드크래프티드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앞선 리전 프로포절과 뒷단의 디텍터 간에 보틀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컨볼루션 웨이트를 공유하면서 물체가 있을 법한 지역을 추천을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바로 이 RPN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패스트 RCNN의 RPN을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를 이제 CNN에 태워서 피참용을 얻게 된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태우게 됩니다. 3x3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런 식으로 태우게 돼서 또 다른 동일한 크기의 피참용을 생성을 하고요. 근데 이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할 때 그 슬라이딩 윈도우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중앙 픽셀에 대해서 앵커 박스를 9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9개는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스케일 3개, 레이시오 3개에서 총 9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요걸 이미지에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이 총 개수는 여기 이제 60x40개의 픽셀마다 9개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총 21,600개의 앵커 박스가 생성이 되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고 이 두 가지를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를 처음에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니스 레이블링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션을 하는 것과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겠죠. 이 그라운드 트루스 간에 IOU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IOU를 계산을 해서 0.7 이상인 거는 파스티브, 0.3 이하는 네거티브, 나머지는 인밸리드라는 이제 버리는 박스로 판단을 하는 레이블링을 수행을 하고요. 아래와 같이 21,600개에 대해서 모두 레이블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바운딩 박스의 오프셋, 그 좌표죠. 좌표를 레이블링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의 좌표와 비교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오브젝트가 있다고 판단된 박스들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바운딩 박스 오프셋을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퍼스티브라고 판단이 됐던 거는 해당 그 매칭이 되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좌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아닌 거는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입력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레이블링을 생성을 하게 된 후에 이 한 번 더 이제 그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태우게 되는데요. 이 3x3을 앵커를 생성을 해서 이 최종적으로 생성한 이 피처맵이 나오게 되면 이 피처맵에 대해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다시 한번 태우게 돼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의 로짓을 반환을 하는 2차원의 벡터를 각각 생성을 해주게 되고 다음은 이제 박스의 위치와 그 크기, 중앙 좌표와 그다음에 가로, 세로, 너비와 높이를 판단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하게 되면 4차원의 벡터를 뱉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에 대해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와 스무스 에러원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RPN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요것에
이쯤에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거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이제 RPA는 사용을 하는 방식은, 학습을 하는 방식은 우선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를 태워서 리지드 그리드, 그러니까 이때는 RPA이 아니고 리지드 그리드로 우선 CNN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를 프리징을 한 다음에 RPN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가 그 학습이 된그 RPN을 통해서 ROI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앞서와 다르게 이제 리지드 그리드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했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캔디데이트, 뭐 여기에 물체가 있다 혹은 뭐 리트리버의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반환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ROI 풀링을 하게 되고, 그 ROI 풀링된 부분들에 대해서 맥 방식의 디스크립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최종적인 디스크립터는 IMAC 방식보다는 조금 더그 중요한 오브젝트를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디스크립터가 생성이 되겠죠. 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시프트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 시프트는 조금 옛날에 나온 그 방법론이죠. 2004년에 이제 제안이 된 방법론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특허로 있었다가 지금은 아마 특허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OpenCV를 통해서 이 시프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주요한 목적은 이미지의 뭐 크기나 회전에 인베리언트한 특징을 추출을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중앙 부분의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개구리를 사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추출해서 매칭을 한 다음에 이 개구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뭐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한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는 스케일 스페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각각의 스케일 스페이스를 다르게 생성을 해서 이 다른 스케일의 크기마다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서 이 옥타브라고 하죠. 이한 열이 옥타브라고 하는데, 이걸 네 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미지 스케일의 불변하는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블러가 수행이 된 이미지들 간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difference of Gaussia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픽셀이 급변하는 그 부분들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 되고요. 이렇게 찾게 된 후에 그 키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 이미지라고 하면 요앞 위아래의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특정 픽셀이 해당 그 위아래와 해당 이미지, 그래서 총그 해당 픽셀을 뺀 26개의 픽셀 중에서 극소점 혹은 극대값인 경우 키포인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좀 프루닝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생성이 된 키포인트 주변의 픽셀들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방향을 구하게 돼서 이 키포인트들이 갖는 어떠한 특징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있고 키포인트 주변의 픽셀들은 이러한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 이러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키포인트 주변 픽셀을 나눠준 다음에 앞서와 유사하게 그 8개의 방향으로 또 한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16 곱하기 8에 128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이 키포인트에 대한 핑거프린트, 즉 특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특징 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특징들을 가장 유사한 다른 이미지의 특징과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거는 얘는 같은 특징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정제 과정을 우선 수행을 하고요. 가장 유명한 리트리벌 데이터셋인 그 랜드마크 데이터셋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히 이제 뭐 관광 유적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전체 이제 21만 4천 개의 랜드마크 데이터셋 중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요세 가지는 빼게 되고요. 그뺀 19만 2천 개의 데이터 중에서
여기가 조금 특이한데, 특징적으로 우선 이제 이미지에서 추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 외부 사진도 있고 내부 사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리트리버를 수행을 할때 세인트 폴 대성당 외부 사진과 내부 사진을 리트리버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학습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은 좀 배제를 하고자 외부 사진은 외부 사진끼리, 내부 사진은 내부 사진끼리 매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의 노드가 각 이제 외부의 어떤 사진들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크기가 더큰 거를 세인트 폴 대성당의 대표값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라고 하면 외부는 6개, 내부는 4개가 있기 때문에 세인트 폴 대성당에 대해서는 외부 사진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제가 된 49,000개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RPN을 학습을 할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학습 방식을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의 그 바운딩 박스와 비교를 해서 그 레이블링을 달아야 되잖아요. 사실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프트에서 얻은 키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키포인트 이미지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막 키포인트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될거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키포인트는 거의 이제 동일한 물체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키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그 키포인트들을 가장 크게 둘러싸는 박스를 생성을 하면 그게 바로 이 세인트폴 대성당의 바운딩 박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 페어가 된 이미지가 있을 때, 이 그래프 상으로 이제 두 개의 엣지로 연결된 노드가 있다고 하면, 이 노드 두 개의 이미지 간에 어떠한 변환 행렬, 아파인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키포인트로 생성된 요 박스와 요 박스를 두 개를 보게 되면, 요거를 어떻게 변환을 하게 되면, 이미지 J의 동일한 부분을 포함을 하는 그런 박스로 변환을 하게 하는가, 라는 게 바로 이 아파인 변환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인 변환 행렬을 하나를 구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수렴을 할 때까지 계속 그 보정을 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중합을 컴팩스합을 해주게 되죠. 컴팩스합을 하게 되면 이 예시처럼 이 예시를 보면 이제 빨간색이 초기 바운딩 박스가 되는데 그뭐 이미지 1에서 이미지 2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매핑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빨간색 초기 바운딩 박스가 아니고 이 얘가 아파인 변환 행렬 A를 통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형태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박스와 초기 바운딩 빨간색 박스 간에 컨벡스 합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수식을 통해서 약간 이제 평균에 가까운 혹은 뭐 중간 사이 어느 값에 가깝게도록 박스를 조금씩 이동을 시켜 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처럼 초기 바운딩 박스 빨간색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좀 나은 그러한 박스들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실제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시프트, 아까 앞서 말씀드린 OpenCV 시프트를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박스를 만들어 본 거고요. 실제로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바운딩 박스가 요거를 쳐야 되는데 거의 뭐 엄청 크게 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좀안 좋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디텍션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좀 크리티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리트리벌 태스크 같은 경우는 특정 물체를 어느 이미지 내에서 정확하게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그 물체를 위주로 디스크립터를 뽑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막 엄청나게 정확하게 쳐져 있지 않아도 충분히 리트리버의 좋은 RPN을 학습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해서 RPN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그 파인튜닝 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이제 큰폭 개선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트리플렛 네트워크를 추가를 했을 때 IMAX 성능 대비 이제 14.9 정도로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트리플렛 기반 학습의 경우에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클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랜데이터가 아니라 플랜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막 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IPN을 이제 시각화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적은 수의 프로포절만을 사용을 했음에도 리지드 그리드 방식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에 시각화 장면을 봐도 히트맵을 표현을 했을 때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히트맵이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타들이랑 비교를 한 결과가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한계점처럼 이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새는 사실 이제 대부분이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특정 태스크에 이제 어댑티브하게 파인튜닝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다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지난 논문이기 때문에 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특정 태스크를 위해 파인튜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리트리벌 태스크가 어떻게 이제 이 논문을 나온 뒤에 어떻게 더 발전이 되는지를 서베이 논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2020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리트리벌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를 단순히 이제 좋은 이미지만을 어떻게든 이제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해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여드린 논문들도 이제 해싱이 포함된 논문들도 많지만 크게 봤을 때는 예, 완전히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임베딩을 효과적으로 시켜서 리트리버에 잘 맞는 리트리버 잘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임베딩을 학습을 할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연구도 진행이 되고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미지의 이제 어떤 해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훼손을 하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유사들을 비교를 해서 리트리버를 수행을 할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도 크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오프더셸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현재는 이제 안 나오고요. 이제 뭐 당연하게 이제 그 CNN 자체도 파인튜닝을 하는 게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논문처럼 오른쪽처럼 이제 많은 논문들이 언슈퍼바이즈드 혹은 뭐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파인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해싱 방법론과 비지도 학습의 파인튜닝 방법론이 요새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